이 사람, 이게 용이라고 치면은 이 용의에 올라탈 남자가 없어요. 아마 제 생각에 혼동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일TV의 그정구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오랜만에 블라인드 네. 사주 영상입니다. 네네. 오늘은 여성분의 사주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전 남자 사주보다는 여성분 사주가 좀 편해요. 왜요? 남자 사주는 네. 뭔가 좀 이렇게 그 좀 달라요. 여자분들은 사주가 좀 구체적이에요. 다이나믹하고 감정이 있어서 잘 느껴지는데 남자분 사주는 그렇게 막 이렇게 여자분들처럼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딱히 뭐 사주 보면 간단하게 나와요. 여자 사주가 좀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생년월일 네. 말씀드릴게요. 네. 사주를 뽑아봤거든요. 공수를 좀 받아볼게요. 무진색 용띠다. 근데 이분도요, 이제 여자의 사주를 타고 태어나셨지만 평범한 여자로 살아갈 사주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분 결혼 안 하셨죠 아직? 네. 88년생이시면 올해 34살이실 텐데 왜 제가 결혼한지 물어본 줄 아세요? 아니요. 감히 이 사람 이게 용이라고 치면은 이 용의에 올라탈 남자가 없어요. 워낙 이 기세가 강한 그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굉장히 속도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방향성,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직함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날랜 사주가 있는데 이 사주는요 굉장히 날랜 사주예요. 속도감이 있는 사주고 그래서 역마살의 기운이 굉장히 깊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무진생의 특성상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진생 분들이 주로 이제 뭐 무역이나 이제 IT나 뭐 그런 쪽에 뭐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분 또한 해외 역마살이 들어와 있다.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초년에 나갔다가 나중에 중년에 들어와야 되는 역마살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사주를 보면 우리가 이제 갑이다 할 때 갑질한다 할 때 갑 있죠. 이 사주에 그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한 프라이버시, 자신감, 자존감 뭐 이런 거 있죠. 우주 최강의 그런 그런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프라이드가 엄청난 사람이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사주에 그 부모 덕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정서적인 그런 부모덕 있죠.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뿌리 깊게 강조를 잘 자랐을 확률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사주가요 이제 사주로 치면 이제 정재격이라고 해가지고 흥이 굉장히 넘치는 흥이 넘치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래서 그 흥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뭔가 기분을 내거나 할 때 굉장히 노는 것도 좀 잘 노는 사람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물운이 굉장히 좋아요. 이 정도 솔직히 재물운이면요 거의 제 생각에는 준재벌급에 속하는 재물운이에요. 이 사주 형성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운 때도 제가 보다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좀 이 사람을 보면은 자괴감이 많이 들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왜냐면 사주도 좋고요. 운때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초년부터 중말년까지 점점 좋아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 20대 때부터 나랏밥을 먹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초년부터 내가 이제 나라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근데 올해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공인인 것 같아요. 이 정도 활동성을 가지고 이 정도 사주면요 낭중지추라고 하죠. 절대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공인이신 것 같은데 올해 조금 구설수에 좀 많이 휘말리는 형국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해서 구술수에 휘말린다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좀 해프닝? 사건, 사고에 내가 연루가 된다라고 하죠.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내가 좀 풍파가 드는 형국인데, 그래도 이 사람이 평소에 해오던 처실이 있기 때문에 큰 이렇게 파장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좀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정도 잠잠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오해를 좀 많이 사기는 사요. 아까 용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표현을 하든 뭘 하든 좀 비범해요. 일반인처럼 표현을 하거나 일반인의 생각과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언행이 좀 거칠거나 자극적이거나 좀 강압적이거나 좀 그렇게 느낄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좀 형태만 그렇지 속은 되게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오해가 생길 수는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언행이 있어가지고 좀 내가 부드러워질 필요성은 있다라는 정도는 공수를 받으면은 느껴지긴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이분이 그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예요. 그 식빵하는 네. 어, 나 어제도 그 뭐지? 나 혼자 산단가? 오. 거기 나오는 거 보기는 봤거든요. 아, 김연경 씨 사주구나. 네. 근데 진짜 도련님이 이야기 해주신 대로 구설수에 오르셨어요. 그 저도 보기는 봤어요. 그뭐그 뭐지? 학폭 논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렇구나. 근데 인성이 좀안 좋게 보여지긴 하잖아요. 언행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사주만으로 보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진짜 내가 표현을 하는 게좀 거칠어서 그렇지 속정은 그 연예인을 치면 유재석 씨만큼 속정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 웬만한 일에는 그렇게 잘안할 텐데 요번에는 좀 연루가 좀된것 같은데 좀 시간이 되면은 뭐좀 그것도 해결이 될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공수에도 나왔다시피. 해외에서 원래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오셔서 지금 활동 중에 계시잖아요. 앞으로 이제 배구 선수 활동으로서는 근데 이 어떻게? 사주로 보면요, 나중에 그 교육자로서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사기예요. 사실 사기군요. 거침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운의 흥기 자체가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이 김연경 씨 자체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굉장히 이제 전생에 덕이 많은 그런 팔자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34살이신데 30대 후반에는 살짝 주춤하실 거니까 그 감독 되기 전, 감독 같은 그런 이제 팀의 리더 그런 역할을 하기 전 약간의 그런 정체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45부터는 다시 운기가 돌아오거든요. 30 후반에 조금 꺼졌다가 40초 요때만 살짝 이제 침체기? 침체기야. 이것도 침체기라 말할 수도 없겠지만 워낙 왕성히 활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비해서 약간의 그런 침체기가 오긴 했지만 금방 회복하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이제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용 위에 탈 남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근데 하셨는데. 아마 제 생각에 혼자 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장단점이 참 확실한 띠인데, 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활동은 진짜 원활히 할수 있는 띠인데, 내부적으로의 인연수는 솔직히 말하면 좀 박해. 그리고 그 인연수를 드린다고 해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오히려 밸런스가 어그러져요. 그래서 좀 풍문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혼자 지내시는 게좀 편한 그런 사주이긴 해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사주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주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김연경 우리 배구 선수님의 사주를 봤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좋은 사주는 진짜 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약간의 그런 루머에 휘말리셨는데, 지혜롭게 잘 대처하셔가지고, 올해도 좋은 성과, 좋은 결과 거두시기를 하늘도령 열심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